정부 여당의 잇따른 종교 편향을 규탄하는 1월 21일 전국 승려대회를 앞두고 전국 교구본사별로 본격적인 역량 결집이 시작됐습니다. 이른바 여당 텃밭으로 불리는 호남권의 조계종 본사에서부터 승려대회를 위한 교구종회가 차례로 열릴 예정입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주호사 천진난 불교 역사 지우기 논란과 정청래 의원 불교 폄하 발언, 문체부 캐럴 활성화 캠페인 사업 등에 잇따른 종교 편향을 규탄하는 1월 21일 전국 승려대회를 앞두고 조계종 교구본사들이 본격적인 역량 결집에 나섰습니다. 우선 여당 텃밭으로 불리는 호남권 본사들부터 차례로 교구종회를 열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남 백양사는 오는 10일, 전북 선운사는 14일 예정된 교구종회에서 승려대회 동참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나무가 모이면 숲이 되고 만물을 비옥하게 하는 물을 만들어내듯 교구장 스님들의 지혜가 모인다면 종단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승려대회 봉행위원회 조직 구성안을 보면 본사 주지협의회 회장이 봉행위 부위원장, 수석 부회장이 공동집행위원장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종교편향 불교 왜곡 범대책위원회 집행위는 회의에서 전국 주요 사찰별로 일제히 전국 승려대회 봉행을 알리는 현수막을 걸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수막을 한 3천 매 정도 제작해서 배포한다 하자 그랬을 때 본사 주지심들 저기 저 등운 저 고운사나 또그 봉선사나 이 주지스님들이 우리가 알아서 제작하겠다. 주요 말사에 배분을 하고 계시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집행위는 또 2월 26일 또는 27일에 있을 범불교도 대회 봉행 후보지에 서울시청 광장과 광화문 광장, 조계사에 추가로 청와대를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불교 폄하 발언으로 종교 편향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향한 불교 단체들의 릴레이 항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여의도 민주당 중앙 당사를 세 번째 찾은 조계종 포교 사단은 정 의원의 자진 사퇴 또는 당의 제명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 사단은 사회적 갈등을 유도하며 한국 불교를 폄훼하고 왜곡하는 정청래 의원의 의원직 수행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바이다. 정부 기관과 정치권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종교 편향 행위에 대해 불교계가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